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정신과 의사 로렌스. Dr. Lawrence did not come home yesterday. Do you know where he is? I know where Dr. Lawrence is. 그는 병원에 수감되어 있던 환자 마이클이었죠. So what happened during that hour? I strangled him. 하지만 마이클은 사건의 진실 대신 그린 박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Neither am I. Oh my God. 진실을 쫓는 추적자 그린 박사와 마지막 목격자 마이클의 진실 게임. 영화 엘리펀트 송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미스테리한 구조의 스토리가 상당히 흡인력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대사가 이 결말을 향해서 차근차근 쌓여져가는 굉장히 좀 밀도 높은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영화는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병원 이사장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로렌스 박사가 실종되고 난 후에 마이클과 그린 박사가 대립하는 두 가지 형식이 교차가 되는데요. Oh, thank you, Ms. Peterson.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This didn't worry you? I didn't know what I was up against. 그 방식만으로도 이 관객을 굉장히 좀 쪼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자 마이클이 뭔가를 알려줄 듯 말든 알려줄 듯 말든 빨리 알려줘 그냥 이런 느낌을 들게 하니까 네.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I'm here because I understand you have information about Dr. Lawrence. And I'm here to talk about elephants. I'm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very serious. So am I.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Neither am I. 이 어떤 신구의 연기 대결이 스크린 너머로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걸 보는 재미도 분명하게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린 박사 너무 유명한 배우죠. 브루스 그린 우드. 여기도 그린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마 스타트랙에 이 파이프 함장으로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I'm Captain Christopher Pike. To whom am I speaking? 그리고 또 영화계의 어떤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비에 돌란. 네. 자비에 돌란이 나옵니다. 자비에 돌란은 사실 우리에게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다섯 편의 작품을 연출을 했는데 저희가 또 마미도 소개를 했었고요. Bref, le faisait n'importe qui, mais pas d'elle. I Killed My Mother라든지 하트비트 그리고 타메터 팡. 작품에서 이제 직접 또 출연하기도 했거든요. 네. 자비에 돌란이 자신을 캐스팅해주는 그런 감독들이 없어서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연출까지 손을 댄 거였거든요. 열받은 거야. 내가 거울을 봐도 이게 좀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되는데 본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아니, 나 말고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자비에 돌란 질투했잖아요. 과대평가받는 애라고 전 자비에 돌란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r. Lawrence did not come home yesterday. I strangled him. All wrapped up in a garbage bag so he doesn't smell too much. 굉장히 연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원작이 연극이죠. 맞아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라고 장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장르에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죠. 첫 번째. 뒤바뀐 주도권, 수감되어 있는 사람과 이 진실을 밝히려는 관계에서 이 수감자는 약자이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수감자가 주도권을 가져오거든요. I know what Dr. Lawrence is. I'll make you a deal. Three things. First, you must agree not to read my file. Second, chocolate. Last condition, Miss Peterson stays out of this. She's involved. 거기다가 천재 같은 면모를 지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또 머리 좋은 수감자. 네. 대표적으로 양들의 침묵의 우리 니바리 형. 한니발 있지 않습니까? 네? 니바리 형하고 클라리스의 관계. 거기도 정확하게 관계가 역전돼서 수감자가 형사를 이렇게 주도하잖아요. What became of your lamb, Clary? I killed him. Hear the screaming of the lamb. Yes. 두 번째, 중요한 단서가 밝혀지는 순간 흐름이 끊기죠. James was in a hurry yesterday, so he didn't see me swipe it. Give me the rest of it. 이제 답이 막 나오려는 그 순간 방해자가 꼭 네, 등장을 해요. Hi. 신경쇠약에 걸린 부인 네. 올리비아인데요. What are you doing here? Not feeling very well. I'm getting a cold. You can't just drop in here. 캐리 앤 모스. 아, 네. 매트릭스의 그 여전사. 네. 매트릭스에서는 완전 카리스마 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 정말 저런 부인 있으면 진짜 피곤하겠다. 아 여자친구라도 피곤하겠다. 딱 그런 사인이 나옵니다. 네. 네. You implied that Dr. Lawrence ran away because I threatened to tell. Yes. About us. 자비에 돌란 약간 제임스 딘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요?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아, 그럼요. 사실 이 마이클이 입고 나오는 옷이 빨간 잠바에 하얀 면티 그리고 청바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임스 딘이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이유 없이 반항하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미지를 이유 없는 반항에 옷을 가져감으로써 관객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My mother, I'll have you know, is the greatest opera singer this country's ever produced. 영화가 시작되면 바로 음악이 나오죠. 마이클의 엄마가 공연을 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오프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워낙에 유명한 푸치니. 푸치니 오페라 중에, 죄송합니다. 저 영국가 나와가지고, 이건 봐야 돼요. 이탈리아어죠? 네네네. O mio ba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제목만 보면 효도송 같은데, 완벽하게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시켜주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빠한테 거의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사랑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리고 갈구,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영화 제목에 나와 있죠? 그렇죠. 바로 끼리끼리 코끼리입니다. Gives me this and sings to me. Un éléphant, ça tombe, ça tombe. 어머니의 사랑이 처음으로 마이클에게 각인된 어떤 상징이 코끼리와 코끼리 노래잖아요. 네.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맹인 모상. 혹시 아세요? 압니다. 네. 나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장린 코끼리 만지는 격. 그러니까 네.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영화를 보는 관객도 그렇고 그린 박사도 이 마이클의 어떤 부분만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완전히 뒤바뀌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 영화에서 코끼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양상도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뛰어난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독한테 물어봐도 그런 답 와요. 네? 코끼리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맞아요. 보나마나 그런 답한다니까. That's all I do, cooperate. I'll find out the truth with or without your help. I want out! Enough.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의 정서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심리 스릴러, 뛰어난 심리 스릴러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완전 제격이죠. 그렇죠. 네.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이동이 적어서 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무비덤에서 준비한 이 영화는 물론 제한적인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바로 대학살의 신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In Brooklyn Bridge Park, armed with a stick, struck our son Ethan Longstreet in the face. Armed? Carrying you. Carrying a stick. 결국 부모님들은 사자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잘 해결되나 싶죠. 그렇죠. 그러다 싶더니 어째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You think my son is a snitch? I don't think anything. Well, if you don't think anything, don't say anything. 엘리펀트 송, 대학살의 신 두 작품 모두 히트한 연극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Oh my god. Where to go? 이름만 들어도 아주 쟁쟁해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조디 포스터와 케이트 윈슬렛, 이들이 마음 먹고 펼치는 본격 코미디 영화입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Get out of my house. You get the out of my house. My bag.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지성적이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그 밑에 숨겨진 내숭을 벗어던진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Worst day of my life too.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산층의 허영을 발가벗겨버린 영화.